올려줄게. 근데 팬이 CD 100장 사는 건 괜찮잖아요. 네. 음원은 안 돼요? 팬이 음원 100개 사면 상관없죠. 아 근데 그걸 브로커가 사면 그게 있던 그치 돈 받고 그냥 브로커가 클릭하는 거야. 1분 이상 들으면 그게 순위에 반영되거든요. 계속 클릭하고 있는 거야 1분도. 근데 그거는 음원 사지 하려면 계정을 이만큼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쵸. CD는 내가 음반 가서 그냥 100장 주세요 사면 돼. 근데 음원은 계정별로 샀던 걸 또 살 수는 없잖아. 근데 사실 우리가 딱 얘기 들어보면은 이 어느 정도 그 음원 사장이 있다고 나도 느끼거든요. 보면 막 이상한 곡이 막 1위 되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게 왜 1위가 되지 이 곡이? 그게 많은 그 시장 자체를 왜곡하는 거 분명 있는 게 출판업계에도 그거 있잖아요. 교보문고나 그렇지 영풍문고 이런 데서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가 워낙에 그러니까 유통사가 큰 힘을 쥐고 있는 거가 문제거든. 그러니까 일단 올리면 더 팔리거든. 그러니까 음원도 뭐 그냥 1위면 우리가 내가 잘 모르는 것도 왜 1위야? 그래서 들어보잖아요. 그런 심리인 거지. 그러니까 저기 나오네. 엠로그가 갑자기 다운로드 순위 1위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건 뭔가 문제 있지. 그러면서 나이스 게임 팀 컨텐츠 리스트에 상단에 꽂히는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지. 알고 보니까 쿨게이 형이 맨날 클릭하고 있고 막. 그런 거. 쿨게이 여기 손가락이 약간 찢어져 있고. 그러니까 팀은 없어지고. 그런 거를 한다라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반반인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정도급 기획사의 소속 가수들은 그냥 팬들이 알아서 해줘 우선. 말도 안 되는 팬심이 있어갖고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문제가 안 되지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약간 이거는 근데 모든 유통구조의 문제인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영화도 그런 문제 막 심하잖아요. 그렇지. 맞아. 대형 TV 뭐 이런 데서 다 그 영화 틀어버리면 볼 게 그거밖에 없어. 상영관 수를 아예 압도적으로 그렇죠. 그냥 도배해버리고 그래서 사실은 광해 같은 경우가 1000만을 찍으면서도 욕을 좀 먹었다. 맞아. 그거를 1000만을 찍기 위해서 관객 수가 줄어드는데 상영관 수를 줄이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고 그러면서 맞아요. 새로 이벤트. 개봉하는 새로 원 플러스 원 이벤트도 원 플러스 원 이벤트도 하고 그래서 새로 개봉하는 영화들이 상영관 수를 잘 못 잡고 그래서 갑의 횡포가 영화관에도 있죠. 맥시멈 한번 찍어보려고. 영화가 사실 그렇게 안 해도 잘 만든 영화였어요. 잘할 수 있는데 1000만이라는 600만이야. 그것 때문에 약간 더 왜곡 그런 게 있었죠. 영화가 오히려 폄하되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아니 안 내려가니까 한번 더 보고 하는 거지 뭐. 근데 어쨌든 1000만을 찍기 위해서 약간 욕심을 부리면서 그 욕심이 이제 결국 다른 힘없는 배급사의 어떤 그런 영화들한테 피해를 입으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유통사들이 가지고 있는 힘 이게 좀 빠져야지 돼요. 이거는 뭐 모든 데에서 다 허용되는 거 아닌가 이게 진짜? 영화, 음악뿐만 아니라 그렇죠. 모든 유통구조에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멜론이나 뭐 있죠? 뭐 벅스뮤직 뭐 이런 거잖아요. 소리바다. 이런 데서 떨어지나? 소리바다. 아직 살아 있어요? 아직 있어. 이런 데서 이런 데서 상위에 랭크되는 음원들이 결국은 궁금해서 한번 들어본다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무시하지 못한다는 건데 일본이나 미국처럼 이렇게 음악적으로 선진국 시스템 빌보드랑 뭐 그런 차트가 오리콘 차트 이렇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확실한 차트가 필요해요. 그 하나가 딱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확실히 국내에서도. 그게 신뢰감 있는 그쪽 그 차트들은 자기들이 이때까지 쌓아온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이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걸로 자기네들이 뭐 순위 조작질이나 뭐 이런 거 유통사의 어떤 횡포 이런 거를 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에 기사가 되면 빌보드 차트에 K-POP 차트를 더 많이 인용을 해요. 그렇죠. 벅스 뮤직 차트, 멜론 차트 이런 게 아니라 요즘 보면은 하루하루 다르게 무슨 노래 1위 휩쓸었다. 그러니까 나오기만 하면 그럼 또 다음에 또 다른 노래 또 1위 휩쓸고 계속 돌아가. 계속. 가온 차트 맞아. 가온 차트가 좀 뭔가 해보려고 했었는데 또 힘이 좀 빠지고 뭔가 좀 그런 가요 토텐 필요해. 예전 가요 토텐 같은 거. 예전에 좋았잖아요. 아이 진행 잘했잖아 누구야. 범수 형. 송범수 형. 태진아도 나오고 그랬어요. 송대관 나오고. 음악 프로그램에 태진아 요즘에 상상도 못하잖아. 쨍하고 헤뜰라 부르면서 막 10대 가수에 막 소름도 있고 내가 왔단다. 옛날에는 그 좀 진짜 뜬금없는 김수희가 막 차트 올킬하고 말했었으니까. 에모. 에모 맞나? 맞아. 노사연도 막 우승하고 뭐 만남. 흥부가 기가 막혀 5연속 우승하고 막 이랬었어.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는 막 진짜 40대 이상이 좋아하는 그런 노래도 차트에 올라갔는데 지금은 뭐 음악 들으면 다 아이돌 일색이니까. 오, 누군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진짜로. 우리가 누군지 모르면 우리 윗세대들은 아예 모르는 거야. 아예 관심도 없고. 그렇지. 음악 프로가 그래서 인기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즘에 그 크리용팝 걔네 얘기는 뭐야? 뭐야? 크롱팝 왜? 몰라? 크롱팝 애들 욕먹는 거? 왜요? 왜 욕먹어요? 왜요? 그 좋은 애들 몰라? 왜 착한 애들인데? 욕왜 먹어요? 우리 귀여운 애들 왜?
나도 엄청 귀엽게 귀엽다고 생각하거든. 일베 알베. 어. 일베충이다 막 그거. 왜? 뭐라고 했는데요? 아, 그, 나 진짜 몰라. 물어봐야 돼. 니네들이 모르니까 나 당황스러운데. 아, 일베충이다 막 그런 얘기 나왔었어. 아, 네이버 1위에 오르고 막 그랬어. 너무너무? 아, 너무너무 써가지고. 아, 그냥 약간 그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인터넷 용어를 쓴 건데 약간 맞았는데. 뜻을 모르고 썼구나. 그러니까 그건 아니야? 아마 누군가 너무너무라 쓰는 걸 보고 어. 귀여워서 따라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들이 아 속속들이 뭐 아, 그런 어, 그런 얘기들이 아, 그래요? 아니라고 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 몇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일베에서 쓰이는 용어를 은연중에 썼다. 아~ 근데 꼭 일베를 하지 않아도 사장이 뭐 그 소속사 사장이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일베를 하지 않아도 그런 인터넷 용어는 약간 돌고 도는 거라 알고 안 쓰는 거랑 알고 쓰는 거 차이가 좀 있죠. 그러니까 모르고 쓸 수도 있잖아. 모르고 쓰는 건 피해를 입는 거죠. 모르고 쓴 대표적인 케이스가 전 여성 아니야? 그렇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쓴 대표적인 케이스가? 대표적인 단어도 있잖아. 운지 이런 거. 저번에도 북김이 어. 그냥 악마문 악마문 그대로 사전에 있는 다 뜻대로 썼는데 그게 일회충으로 몰리면서 북김이 사과글을 쓰는 웃긴 양반 나왔었죠. 그러니까 아. 그런 식으로 몰라서 쓰는 써서 피해 경우, 받는 경우도 생기죠. 아, 전 여성 알고 쓴 거야? 아 그래요? 일베 일베 용어라는 거 알고 쓴 거야? 아 뭐 다 알아. 그거 모르는 거지. 다 문재인들이야 그러면. 저런 거 내수에 들어가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재밌어요. 그, 그때 당시에 워낙에 뭐 그 민주화라는 얘기 있어서 이렇게 네. 민주화가 뭐 사실은 워낙에 많이 막 쓰였어요. 그냥 일베 안 가는 사람들도 네.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 어떤 뉘앙스의 단어다라는 걸 알았는데 뉘앙스에 딱 나오죠 그 사이즈가. 아무튼 뭐 요즘 일베를 한다라는 거 자체 일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일베를 한다라는 게 들통나면은 그렇게 또 마녀사냥식으로 또 이렇게 되는 거 가위가 재밌습니다. 일베의 어떤 그런 정치 성향을 인정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막 심층 토론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정치 성향이 문제야. 걔들은 기본적으로 좀 사람에 대한 좀 뭐라고 해야지? 존엄성? 아... 그런 게 없어가지고 뭐가 달라 다른 사이트는 다 거기서 거긴데 더 특출난 것뿐이야. 요새 인터넷이 문제야. 느끼고 있잖아요 다들. 어. 그래요? 아 우리가 인터넷 사용하면서도 느끼고 있지 않아요? 깜짝깜짝 놀란다. 보면서도 가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댓글을 봐도 막 네이버 댓글 봐도 아 그러니까 윤리의식이 어. 그 중에 심하게 결여돼 있다? 아 예 그 얘기예요 그 맞아. 그 난 진짜 충격받은 게 그 광주 아, 관. 거기 관 이렇게 있는데 뭐 아, 배달 택배 배달 완료 아, 아 그 말도 안 돼 진짜. 아이고 그런 거 보고 나 진짜 충격 받았었거든. 아 진짜 눈살 찌푸려져. 어. 미친 애들 많아요. 어. 택배 뭐 이런 거 홍어 택배 준비 완료됐다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보면 또라이들이죠. 저도 요즘에 어머니가 전라도고 아버지 경상도거든요. 어. 사람들이 혼종이나 불러요. 그 정도로 요즘에 심각해요. 와, 와 심하다. 진짜 혼종 약탈자 이런 식으로 부르던데. 그래 와 진짜 심하네. 무서워요 요즘에. 그러니까 저도 깜짝 가끔 보면 깜짝깜짝 놀란 게 있어요. 막 유관순 막 비하하고 이런 거. 아니 나는 재밌는 어. 게 정말 어린 친구들은 지역 감정이 있으면 안 돼 있을 이유가 사실 없는 친구들이거든요. 노는 거죠. 모르죠 걔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가 그 일베 악의 뭐냐면 진짜 걔 그 진짜 어린 애들은 일베만 보고 역사를 몰라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일베에서 얘기하는 거야. 나는 그래서 더 짜증나는 게 국정원 댓글 막 이런 것들이 댓글 쓴 것들이 일베에다 쓰거나 막 이런 데 쓴 것들이 더 짜증나는 거야. 그렇게 갖고 있는 애들이 그렇게 썼다는 게 계속 나올 때마다 더 화가 나는 거야. 걔네들은 그런 정치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민감한 사항을 건드리는 걸 노는 거죠. 자기들끼리. 민감하잖아 제일 정치가 그게. 아무튼 뭐 잘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무슨 얘기 했죠? 크레용팝. 음원사 얘기. 아, 나는 크레용팝 좋던데. 아, 저도 좋아요. 되게 중독성 있어요. 그쵸 중독성 있죠 노래. 근데 그런 가수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 게 다음 곡. 유일하게 얼굴을 안 보고 계속 보게 되는 여자 아이돌. 얼굴 나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거든. 그냥 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파격적. 그러니까 이쁜 척 하는 게 아니라 막 개다리 춤추고 막 이러잖아. 약간 일본 아이돌 같아요. 약간 일본 컨셉. 다른 아이돌들이 약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원래 있었잖아. 몇 년부터 있었어요. 어. 몰라? 저 아이돌 관심 없어요. 아니 일본 쪽에서는 옛날부터 엽기적인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런 컨셉 약간 한국형으로 잘 소화시켰어. 잘했어요. 네, 귀엽잖아요. 잘 소화시켰어. 헬멧 안 쓰면 누군지 모른다고?
MS 써야돼 색깔별로. 어. 네. 아 그래요? 그리고 그 애들이 단점이 있는 게 짝수 열이랑 홀수 열이 바뀌면 뭐 안무를 못해. 이게 박자가 아. 어려워가지고. 잘 맞추던데 막. 오기통 오기통 댄스. 네. 아. 노래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유튜브 이렇게 아 페이스북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나는 트리오판 빠빠빠보다 다른 노래로 그 일진 컨셉으로 교복에 안에 추리닝 입고 연습실에서 이렇게 막 연습하는 거가 있더라고. 뭐 되게 귀엽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빠빠빠로 엄청 뜨더라고. 후속곡 중요해요. 후속곡 몇 개 괜찮은 거 있어요. 괜찮은 거 나와야 돼요. 재밌는 거 아, 우리 이어가려면 헬비는 뭐하나? 누구누구? 빨리 선전해야 되는데 뭐뭐? 헬비? 아이 또 못 알아. 헬로비너스? 아이 깜짝아. 아저씨들하고 같이 방송 못하겠네. 헬로비너스. 아, 헬비를 몰라. 가장 아이 외모에 구멍이 없는 아이 여자. 아 그럼 아이돌. 제가 느끼기에 헬비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쏟아져 나오는 그 아이돌계 시장에서 뭔가 독창적이면서 새로운 파라다임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 그게 제일 없어서 지금 못 뜨고 있어. 아, 그게 문제예요. 그게 없어. 그게 문제인데. 그게 없어서 못 뜨고 있다고. 그 문제를 저희가 다음 회의 시간에 같이 토론해 봅시다. 그렇죠. 내가 한번 가요 무대 한번 나가야 돼. ITV 한쪽으로. 아니 ITV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진짜 ITV 가요 무대 한번 나가면 성인 가요 무대 이런 나가. 가요 무대 무시하면 안 되는 게 그거 아세요? 가요 무대가 월요일 10시에 방송돼요. 월화 드라마들이 막 있잖아요. 가요 무대가 시청률 1위예요. 왜 그런지 알아? 어른들도 다 그거 봐. 어른들도 음악을 좋아하는데 포지션을 뺏긴 거야 지금. 오. 그러니까 ITV 이런 데 있잖아요. 성인 가요 하는데 거기 시청률 되게 높단 말이야 그런 게. 그리고 젊은 층들은 꼭 본방 사수를 안 합니다. 아, 인터넷 다운받으면 되지. 내가 어디서든 모바일이든 뭐든 다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어르신들은 본방 사수 아니면 볼 수가 없어. 그 방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시청률이 높게 나오는 거야. 그래 전국 노래 자랑. 예. 맞아. 6시 내 고향. 맞아 맞아. 가요 무대 꼭 봐야지. 그러면 그때 한번 나가는 거야. 헬비 같은 데 나가는 거야. 아. 그럼 야 그 가시네 애들 이쁘대 막 추석 때 막 얘기할 거 아니야. 관심 있겠다 우리 어머니가 또 좋아하시는 아이돌 막 이러면서 헬비 콘서트 딱 표 드리면서 왓썹 어떻게 생각해요? 아 너무 그러던데 강키야 난 좀 그렇더라. 뭔 너무 얘기냐 이거? 나 뭔 얘기 나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애니메이션 얘기할까 그러면? 아 하세요 하세요. 왓썹 어떻게 돼? 왓썹 아직 데뷔 안 한 거지? 좀 모르겠어요. 아직 걔네들, 안 왔다고 들었어요. 걔네들 연습하는 것만 지금 예. 계속 예. 유출시키고 있는 거잖아. 아 근데 너무 심하더라. 더러워. 아 혹시 그 엉덩이 흔들어? 오! 그러니까 그 왓썹이 누구 노래예요? 아니 그 왓썹이 팀 이름이야. 왓썹이 팀 이름이야. 이래고 연습 영상 찍은 거야. 야, 너무 좀 그러니까 그렇다. 너무 많이 갔던데? 오! 그냥 가만히서 엉덩이 터는 게 아니라서 더 그래. 다리 찍고 털고 말이야. 아이 그만해. 그러니까 막 물구나 뭐 서고 아주 그냥. 아 뭐 못 보겠더라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그렇더라. 독창적이어야지 살아남는 건 맞아. 그런 밥처럼. 근데 무리수를 텄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무리수를 텄어. 너무 무리야. 그게 미국에서는 먹힐 수 있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아직은 좀 아니 그게 만약에 일본이면 이슈를 끌 수는 있어도 산티로 그냥 찍힌단 말이야 이미지가. 그렇지. 산티로 찍히면은 산티로 끝나요. 근데 그건 있어요. 이슈조차 못 끌고 사장되는 아이돌이 한 아니 이슈는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슈는 끌었잖아 우선. 그렇죠. 그거만으로도 걔네 이제 성공이다 얘기할 수도 있어. 관심 우선 관심 받을 수 있잖아. 그 이유가 문제지 이제. 노래가 근데 어땠을까 했는데 노래가 그게 같으면 이제 그것도 끝나는 거고. 근데 걔네들이 그런 안무로 처음에 나와서 알고 봤던 애들이 순수해 막 이런 거 안 먹히잖아. 걔네 토크쇼 나와도 막 이제 순진하지 이런 거 못한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실제로 되게 순진할 수도 있어.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고민이 많았던 사람들이 많죠. 박지훈 씨도 그래가지고 아 성인식 뭐 성인식 때문에 좀 마찰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었고 나는 그렇지 않은데. 맛있어? 죄송하세요. 근데 걔네도 하고 싶어 하겠어요. 사실 뜨려고 하는 거.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줄 잘못 쓴 걸 수도 있겠네. 줄 잘 쓴 걸 수도 있다는 거야. 어떻게 될지 몰라. 모르는 거야. 아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럼. 왜냐면 진짜 아이돌 그냥 우리 알잖아. 묻히는 애들이 한두 팀이 아니야. 그냥 사라져 버린다 아예. 그럼. 노래 어때요? 노래 나왔대는 음원은 나왔대는데 노래 좋아요? 채팅창 시청자분들 이런 건 빠삭하시니까 구리대요? 구리대요? 다 구리대 다 구리대 어떡해. 아 근데 요즘엔 기존 가수들도 노래 그리면 안 돼. 진짜 맞아. 막 이름 있는 아이돌 있잖아. 노래 그리면 그니까 2PM도 이번에 솔직히 노래 2PM의 이름값에 비해서 별로 못 뜨고. 왜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딱 아이돌 하지. 그러네. 그게 그 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그게 나왔었네. 왜냐면 예전에는 아이돌이 탑이 있었어 이렇게. 그치. 탑이 예를 들어 막 내 그룹 있다. 이런 얘네는 노래가 흥하든 망하든 계속 흥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아이돌 떠올려 봐요. 장난 아니야. 포화야 포화. 괜찮은 아이돌이 널렸어. 맞아. 그러다 보니까 괜찮은 아이돌 중에 괜찮은 노래를 부른 애들이 남는 거야. 노래로 뜨거나. 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지. 예능에서 뜨거나. 박형식처럼. 잘 나갈 때. 앨범 쫙 내도 쉬지 말고.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잘 나갈 때 가수가 연기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시키는 이유가 잘 나갈 때 뭐라도 해놔야 되지. 그래야 노래로 안 됐을 때 다른 거라도 하는 거야. 나는 그러고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2PM은 노래가 좋았던 적이 없어요. 나 그거 괜찮은데? 핫빛. 나 핫빛도 전에 어긴 어긴은 괜찮았어. 핫빛 좀 괜찮아. 나 어긴 어긴 괜찮았어. 나 핫빛 그 안무가 되게 유치하고 재밌었는데 보면서. 어긴 어긴은 괜찮았잖아요. 어긴 어긴? 그게 재범이 있을 때 뭔가 아 얘네는 진짜 좋다 막 이런 거보다 그냥 2PM은 전체적으로 안무랑 노래랑 이걸 같이 봐야지 되고. 그렇지. 노래만 들어도 좋다. 아 이 노래 진짜 좋다라고 생각. 그러니까 빠빠빠는 잘 만들었어. 차라리 그런 거 낫지. 차라리 그런 거 낫지. 어. 진영 형이 요즘에 좀 힘들어. 아유. 노래가 다 이상해. 이상해. 노래가 퀄리티가 안 나와. 아 이상해. 근데 그 소속사 가수들이 진영 형 노래 받아야 돼 의무적으로. 진짜 빼도 박도 안 돼. 거기다가 노래 처음 시작할 때 JYP 한번 또 해야지, 해야지, 해야지. 해줘야 되고 해줘야지. 그래야지. 그러니까. YG가 그래도 좋아. YG 작곡을 안 하고. 거기. 아 그럼. 작곡을 안 하더라. 선미 이번에 솔로 나온다며. 선미가? 어. 선미 아, 나온대? 어우 야 살아 있던데. 몰라? 요즘에 너무 소홀한 거 아니야? 아이돌 쪽은 이제 힘들어요. 아 이제 힘들어? 너무 힘들어. 당근도 이제 30대 줄을 넘어갔잖아. 아, 아이유 소식도 듣고 별로 감흥도 없었어 이제. 그래. 이런 거 신경 써야 돼? 황금의 제국이 있는데? 아 진짜 그럴 수 있지. 응 그럴 수 있어요. 고수 보는 재미 산다 요즘에. 소년주랑 고수 연기 잘하지. 아 잘하지. 너 수박 잘 먹는다. 김종수 빙의 됐는데 먹방하고 있어. 많이 먹어. 맛있어요. 있을 때 먹어야지. 그렇구나. 원래 우리 그 매치업 벌칙으로 빠빠빠 오기통 댄스 탈락 그랬었는데. 어 네. 맞아요.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네. 어 취소된 거야? 아, 일단은 너무 병맛이다. 그리고 헬멧을 구해야 되는데 헬멧이 그거 5개만 안 나와. 5개만 해도 너무 비싸. 아니 앞에 효성 무슨 카세트 그런 거 가서 빌려야 돼. 내가 바가지 쓰자고 했는데 그것도 모양이 안 나와. 그 바가지 무조건 모양이 안 나와. 아니면은 그냥 시청자들한테 우리 이거 할 테니까 집에 있는 그 사이클 하이바이거라도 잠깐 빌려달라 그러면 한 50개 올 수도 있어. 빨리 하라고. 한 김에 헤드스핀도 하고 헬멧 끼고 가능할 것 같아. 한번 해볼까?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되지. 어 된다니까. 환석이 돌리자. 어. 환석이를? 그런 식으로. 그래서 바닥에 꺼지죠. 빠빠빠를 화진이한테 이제 연습하라 해서 안무를 시키고 화진이가 하려고 했는데 일단 미뤄졌습니다. 일단 미뤄졌어. 네. 1분이는 비슷한 거 해가지고 또 예전에 뭐, 언제요? 예전에 했었잖아. 뭐? 뭐? 게임 방송 때 뭐? 뭐 했어요? 찌라빠 아 짜라빠 아, 그거? 춤췄어? 아, 아 정신 그거 1분이 1분 그 아프리카에서 아. 김인분 치면은 첫 번째 비디오 아유. 클립이야. 아유 안 먹어 제정신이 아니야. 맛이 확 떨어졌어. 아니야 그거 안 먹어. 제정신이 아유. 아니라 그냥 별풍선 받고 해준 거야. 아유 뭐야 이거 아유. 못 먹잖아. 괜찮아 괜찮아 곧 잊혀져. 다른 얘기야 빨리. 수지 생각해 수지. 아 좋아. 좋아. 먹어. 아 수진 좋지. 맛있어. 먹어 빨리 수지 생각하고. 아 좋아. 수진 좋지. 좀만 쉬었다가 먹자. 어. 아 JYP 이게 아까워. 야 아까워. 수지가 잘못 걸린 거야. 어? 수지가 잘못 걸린 거야. 왜 수진 잘 나가고 있는데? 잘 나가고 있지. 잘 나가는데 더 잘 나갈 수 있었는데. 아 지금보다 더 잘 나가기 쉽지 않아? 아 그렇죠. 어. 아이콘이 됐지. 거기 솔직히 말하면 JYP에서 빛나는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가? 어. 어떻게 보면 막 그 경쟁자가 없잖아. 소녀가장 이런 어떤 그런 동정표 이런 것도 있고. 걔가 소녀시대 멤버였어 봐. 그렇지. 그러면 부유한 부잣집 딸내미 이런 느낌인데 JYP 있으니까 소녀가장 이미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아, 근데 수진 슈퍼스타 K 나와서 예선 탈락해가지고 거기 픽업된 거잖아. 어. 수진 나올 때부터 예뻤어. 그런 거지 진짜 하나의 유현진 이런 느낌이잖아. 아...
아 좋은데? 갑자기 확 달라지네 느낌이. 잘 던져. 메이저에 갈 수 있잖아. 아 지금도 메이저예요? 가서 잘 할 수 있잖아. 수지가 좀 안타까운 게 얼마 인터뷰를 봤는데 무슨 활동을 해도 얼마 전까지는 팀원하고 나눴대 그냥. 근데 지금은 도저히 못 다루겠다. JYP가 약간 그런 그러니까 기획사나 특징이 있는데 JYP가 특히 그래요. 근데 지금은 2AM이나 2AM도 개인 활동을 해도 팀하고 나눠요. 처음에 그렇게 하는데 개인은 다른 애들은 활동을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지도 그걸 다 조정을 했다고 해야지 밝혔다고 합니다. 아니 어느 정도는 해야지. 적당히 쉬어야지. 아니 그 뭐야 미세이가 적당히 쉬어야지. 미세이 기억도 못해. 수지 나라도 미세이는 몰라? 수지 막 그러니까 영화에서 막 키스하고 막 이랬는데 그거랑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저것 다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만약에 수지가 아나 진짜 아니 아, 이승기 생각했다. 아 수박 아, 수박 그 수지가 만약에 아이유 그러니까 지금 아이유 그 다음 바톤을 이제 수지가 이어받은 거야? 어떤 바톤이? 그 여동생 뭐 이런 이미지? 그렇다고 봐야. 수지가 만약에 아이유랑 좀 다른데 느낌이. 아 지금 달라? 느낌이 달라. 그러면 또 이런 아이유가 터졌었던 그런 스캔들이 수지한테 일어난다면 수지도 그만큼의 타격을 입는다는 거네? 아 수지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 에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 아니야? 어쨌든. 기획사가 다른데 그래도 나름 아직까지 3대 기획사 유지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컨트롤 해주죠. 그 기획사는 연애 가요 기획사잖아. 그렇죠. 연애 시간도 안 줄걸?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타격은 그 폭풍은 어마어마하겠네. 아이고 근데 수지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잠옷 입고. 근데 항상 말하잖아. 잠옷 상대가 입고. 잠옷.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 난 이승기면 이해해. 그러니까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 나 이승기면 이해할 수 있어. 저 이렇게? 너면 이해 못해 내가. 이승기면 돼. 너면 제가 폭발시켜버릴 거야 진짜. 그래 그 뭐야 건축학개론에서 그 선배 아, 돼 안 돼? 아 돼 안 되지. 그니까 이미지가 중요해. 어 상대에 따라 달라. 이승기면 이해해 진짜 이해할까? 이승기 이해하죠. 이해할까? 아 이승기 정도면 이해하죠. 이승기는 이해할 수 있죠. 안 되는 연예인 누구야? 안 되는 연예인 붐 이런 애는 안 되지. 야 붐이야 내가 용서 못한다 진짜. 제입대 해야 돼 그럼. 두분 제입대 해야 돼. 제입대 해야 돼 그래. 제입대가 아니라 걔는 길 가다 맞아주고 그냥 맞아주고 이유 없이. 진짜 안 되는. 그러니까 진짜 반듯하고 이런 남자 아, 성실한 이러면 이해하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유재석 같은 이런 이미지면 괜찮다. 아 괜찮지. 나 그러니까 나이만 맞는다면. 그럼요. 이해할 수 있죠. 붐 이런 애들 안 되지. 좀 약간 까불까불하고 이런 이미지는 안 된다. 안 되죠. 성실하고 반듯하고 난티 없고. 노홍철. 아이 노홍철 안 돼. 노홍철 안 돼. 어따 노홍철. 노홍철 성실하잖아. 하나가 빠졌어. 산티가 있으면 안 돼. 산티 걔는 더럽잖아. 산티가 아니라 이거 막 그리고 집에 막 그 결벽증 같은 거 막 줄 세워놓고 그걸 한번 갔다 왔잖아. 뭘 갔다 와. 여자친구 연애했는데. 야, 연애했다고 그래. 연애한 거 그래. 뭐 갔다 왔다 그거 있잖아. 보금이 있어. 진짜 의미 없잖아. 너 얘기 내가 얘기해? 터뜨려? 수지 터뜨려? 수지가 왜 흠이 없어? 있었지. 없어 수지는. 그 되는 거는 뭐 송중기, 유승호 이 정도 되는구나. 아 근데 걔네도 달라. 이승기랑 달라. 이승기랑 다른 이상한데. 이승기랑 달라. 근데 약간 S급 근처니까. 송중기랑. 아 송중기면 뭐 유승호. 아 송중기면 괜찮지. 아 근데 송중기 여동생이 있는데. 그럼 뭐 상관이야. 집사리 십사리 당해. 그러니까 옆에서 엄청 시루이가 막 우리 잘생긴 오빠 그러니까 어떻게 꼬리쳐가지고 그러니까. 어. 송중기 여동생 못생겼단 말이야. 여자끼리 엄청 질투해. 언니 빨래 안 해? 막 이러면서. 심해. 안 좋아. 그럼 누구야? 약간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허락할 수 있는 사람 누구야 그러면? 뭐 유승호 정도면. 뭐 유승호? 괜찮네. 송중기도 안 되고 수지가 근데 이상형 원빈이라네. 수지? 예, 강동원. 아 강동원? 어. 강동원 어때? 강동원 어때? 아 애가 근데 약간 너무 아웃사이더인데. 강동원? 약간 너무 아웃사이더야. 자꾸 채팅에 데프콘 어떠냐고. 뭐? 아니 근데 그 나쁘지 않아. 데프콘 나쁘지 않아. 데프콘 눈에 여고생 그 눈마울이 있어요. 아 진짜 있어. 아 있어. 그리고 내가 데프콘을 좋아해. 개인적으로. 사인도 있어 집에. 래퍼랑 헤어지는 거잖아 근데. 아 래퍼랑 헤어지는 거. 데프콘 1집 친필 사인 CD가 우리 집에 있어. 아니 근데 산티나면 안 된다며. 데프콘하고 게다가 난 1촌이야. 미니오피. 아 그래? 아 그럼 됐어. 메시지 주고받아. 아니 산티나면 안 된다며. 산티나기보다 성실하잖아요 근데 되게. 성실해. 근데 불쌍해. 그리고 인간승리했어. 그 형 내가 알거든. 야, 우리나라 언더에서 활동하던 형 내가 알거든. 우리나라에 불쌍한 사람 1,000만 명 된다.
불쌍한 걸로 씨. 이제는 잘 되는데 근데 수지 그 형 근데 수지까지는 좀 그렇다. 수지는 좀 그렇다. 그 형한테도 과분하다. 송중기가 안 된다는 게 여동생에서 안 된다는 게 좀 뭐 어때 진짜. 여동생은 없어.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아, 고생하잖아 수지가 가서. 어, 누나가 있어도 안 되고 여자 형제 있으면 안 되네. 누나가 있어도 되는데 누나가 시집을 갔어야 돼. 노처녀 히스테리가 있거든. 시집 안 가면 결혼을 해서 안락한 집안에서 아, 그럴 수 있어. 전업주부를 활동하고 있는 누나가 있으면 상관없죠. 그 정도는 이제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강동하고 결혼하면 왠지 활동 중단하고 그럴 것 같아. 강동은 너무 아웃사이더잖아. 너가 막 이렇게 외부에 노출된 거 싫어할 것 같단 말이야. 너 영화 찍냐 왜 이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니 강동원은 왜 뭔지인데 지금. 강동원도 안 되는 거야? 그런가? 강동원하고 하면 활동을 안 할 것 같아서. 아 네 강동 내가 광주로 가서 수지 어머니만 만나봐야겠어. 광주 카페 가가지고. 아 그 광주에 가서 수지가 고향이 광주야. 그거 가지고도 또 까이더만. 에이 이거 말도 안 되지. 그걸 왜 까요 그런 걸. 아니 일베 뭐 이런 데서. 아니야 그냥 까는 척해서 어글 끄는 거야. 진짜 어지간. 까는 척해서 어글 끄는 거지. 진짜 어지간. 어, 그러니까. 우리 회사 현우 어때 현우? 휴지랑. 진짜. 나쁘지 않잖아. 아, 갑자기 들이대 현우를. 나쁘지 않잖아. 아, 안 돼. 내 주변 사람은 안 돼. 아, 그래? 거꾸로 봐야 되잖아. 수지랑 사귀고 있는 거로 내가 왜 봐. 와 수지 이러다가 진짜 야 성녀 되겄다. 그러니까 아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케이스가. 아,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아이고 웃기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수지랑 서 근데 수지가 누구랑 사는 내가 무슨 상관이야.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잖아.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큰일 날 사람이네. 큰일 날 사람이야. 뭐라 그러는데? 아 진짜 큰일 날 사람이야. 아 찬우와? 형 왜 그래요? 아, 하는 채팅장에서 얘기해서 그런 거야. 야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까. 아 나 깜짝아. 아니 웃기려고 하는 얘기고. 채팅장에서 누가, 계속 그래서. 누구랑 결혼하든. 그럼 안 돼 프로게이머 중에서. 줄 사람 없어. 샤이? 샤이만 인정해? 메라 정도면. 메라 이미지 좋다. 왜냐면 메라는 또 가정에 충실하고 서포트. 여동생이 있는데 서포트.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잘해줄 것 같아. 딸처럼. 로코. 안 돼. 안 돼? 로코가 아, 미국물 먹고 사는데 안 된다고. 미국물 먹으면 안 돼? 그럼. 그 발달돼 있다니까. 아, 뭔 차이가. 그럼 일단은 이미지가 뭔지 알겠죠? 일단은 프로게이머면은 서포터여야 되네. 그렇지. 아~ 성향이 개인적이고 아~ 막 이런. 아, 그렇죠. 다른 뭐 탑, 미드, 막 캐리형 이런 거 안 되네. 아, 안 돼, 안 돼. 안 되네. 그리고 탑이어도 플레임은 안 되고 샤이는 되고. 둘 다 안 돼. 둘 다. 탑스러치는 안 돼. 그냥. 탑스러치는 안 돼? 아, 왜냐면 탑은 전통적으로 탑신병자야. 아, 한치야, 맞아? 인정? 아, 저 아니지. 아, 넌 아닌데. 아, 아니지. 아무튼 그런 거. 아니, 인정. 저 성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으로 이 얘기를 하는데 아까 아이유도 팬들 입장에선 그런 이미지인 거지. 그러네. 이렇게 막 단군이 수지를 제일 좋아하고 수지의 남자친구 막 이런 거에 막 풀 공개하는 거니까 아, 이거를 옆에서 생생하게 이게 공개하는 거니까 이건 그냥 제가 웃기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수지를 그 정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정도 아니에요 제가 수지. 수지 저 생일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수지 나이가 몇 살인지 몇 살인지도 몰라요 나는. 아 진짜? 어 나이 몇 살인지 몰라 걔. 관심 관심도 없어 몇 살인지. 아 그래요? 나도 모르는데. 그냥 훈훈하게 그냥 아버지의 마음으로 삼촌 팬으로 그냥 활동하는 거 보고 그러는 거지. 아무튼 아이유가 이렇게 그 스캔들 하나로 많은 사람이 실망한 이유를 좀 느끼 왜 그러는지 좀 알겠네. 이해가 좀 되네. 비슷해. 그래. 이런 이미지에서 갑자기 딱 그러니까. 아, 봐봐 갑자기 그러다가 붐하고 사진 이다. 아 수지가 수지 갑자기 뭔가 싫어지잖아.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아 싫다 진짜. 수지는 안 그러니까. 아 진짜. 그지? 너희 수지는 그러지 않, 그럴 수 없잖아. 아니 뭐 그래도 들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아~ 이게 팬심이야. 아~ 그게 팬심이라고. 야 이렇게 다 연기해줘야 되나? 어. 아 힘들다. 아~ 그게 팬심이야. 이해가 되네. 어. 이해가 돼. 이해할 수 있어. 여자 그런 그 연예인의 순수한 이미지의 여자인에 대한 남자 팬들의 어떤 그렇죠. 제가 그걸 이제 몸도 보여드린 거죠. 이런 코스프레 하면서. 그러니까 하다못해 순수한 이미지 그런 거 아니더라도.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네 명 다 탑이야. 주 포지션이. 탑신병자네. 아, 그런가? 형. 오홍자크 잭슨 덤블이래. 오홍자크 덤블 잭슨. 야, 쓰레기도 모였네. 진짜. 탑신병자들 내진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아 삼내깡은 무조건 와줘야지. 아 봐줘야지. 그럼. 아니 안와도 최소한 봐줘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뭐야. 야 이게 뭐야 어머니. 야 너무 야하자 형. 손 이러지 마. 손 이러지 마. 너무 야해. 이게 뭐야. 손 이러지 말라고. 아이씨. 자 그러고 보니 이렇게 모였네. 네. 아이 참.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놀러와. 네.
좀 건설적인 얘기들로. 네. 재밌었어요. 네. 아, 3분은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수박 먹었잖아. 너. 맛있어요. 다 네. 먹었어. 아, 3분 되게 중요한 얘기했어요. 연예계 전반적인 얘기와 함께. 아, 다뤄. 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LOL 뭐 미래에 대한 얘기도 해봤고 저희가. 오늘 짱새 지금 있나? 있어요. 있겠죠? 있어요? 네. 그러면 사실 제가 오늘 비디오 게임 하다가 네. 엔딩을 살짝 남기고 사실 그걸 못했거든. 아. 시간이 안 돼서. 아, 그걸 세팅을? 그거를 그냥 개인 방송에서 못해. 세이브 파일도 저기 있고. 어. 아. 한 5분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시청자도 원한다, 원한다. 원하네, 원하네. 원하는 척 한다. 오. 좋아. 어, 저런 연기 필요해. 사회생활 할 줄 아는 거야. 아이씨. 정액지 하나 꽂아줄 줄 어떻게 알아? 아, 몰라, 사장님이. 아, 그렇지. 그럼. 어. 그럼. 아무튼.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짱새가 좀 피곤해요 이런 말은 못하겠지? 아 왔어요 짱새. 왔다. 짱새. 아... 자다 일어났는데? 카메라를 들고 세팅하러 가네. 아. 카메라를 들고 세팅하러 가네. 아. 야 끝나고 짱새. 아. 진짜 미. 아. 맛있는 거 사주면 되는데. 제 맛있는 거 좀 제 그 토론회 할 때 그 영상 보니까. 네. 잘생겼어. 아, 쟤 잘생겼다니까요. 어. 잘생긴 얼굴이에요. 살을 빼야 돼. 살이 너무 아, 살을 빼야 돼. 우리 회사 사람들 다 잘생겼어. 송창수 봤잖아요. 그 어. 학생회장 포스터. 어. 어. 잘생겼어. 잘생겼어. 그래서 뭐 새벽에 뭘 사주고 싶은데 사주면 안 되는. 아침에 사주기도 그렇잖아. 근데 아침에 무슨 좋은 데 가서 아침 사주기도 그렇잖아. 차, 사회생활하면 살이 찌나 봐. 남자들은 어쩔 수 없이. 밤에 뭘 하려 그러면은 밤에 이루어지니까. 네? 네? 얘기를 하려 그래도. 아 깜짝아. 아 깜짝이야. 아니. 아 왜 그래. 아니 현금을 뽑아는 게 없어서. 뭔. 아 맛있는 거 사주려고 쌍세? 그니까. 카드가 친해질 수 있어. 친해기라도. 아니 근데 여기 옆에 여기 뒤에 그 호프자 오래 하는데 2시 넘어서까지 하는 데 있잖아. 거기 카드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7,000원씩 먹으려고? 응. 17,000원씩? 네. 중요하죠. 네. 자 아, 이렇게 해서 오늘 롤러와도 건설적인 얘기들로 굉장히 오늘 진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 뭐 1, 2, 3부 하나 버릴 아 이게 아이, 버릴 게 없었어요. 버릴 게 없었네. 버릴 게 없어요. 굉장히 좀 LOL을 사랑하신 분들이라면 1, 2부를 아 강쿠도까지도 강쿠도쿠는 지금 준비 중이죠. 네 준비 중이에요. 막 결승전 모든 새로운 프로그램은 아마 저희 결승전 끝나고 할 수 있을 거고 결승전이 그 날짜랑 이런 게 다 결정이 돼서. 장소랑 이런 거 조만간 저희가 공개를 해 드리도록. 장소 사실 공개해도 사실 상관없지 않나? 이미 다 결정된 거라? 아, 그래 나중에. 나중에. 빵하고 나와야지. 빵! 빵하고 나와야지. 빵빵! 빵! 그 정도. 그 정도 싸. 그 정도로 대단한 곳에 사는 건. 어, 전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비행기 타고 오셔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공항에서 좀 멀어요. 아, 철권 얘기 맞다. 네, 어. 아, 네, 시조. 아 오늘이죠. 오늘이 됐죠. 토요일 7시 저녁 시조. 오늘 시조가 세인트 최진우, 미스티 민정현, 연희 김광의 투단스 손민아 이게 한 명 한 명 제일 죽음의 조 아니에요? 시조가? 시조 디조. 2조도 죽음의 조고 아, 시조 디조가 A조도 어떤 느낌으로 보면 죽음의 조고 그렇죠. 2, 3, 4위의 대결. 그러니까 네. A조는 사실은 2, 3, 그 무릎을 제외하고 나머지 2, 3명이 이거는 내가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는 서로 제일 좋아했어요. 꿀대진이라고 서로 생각하는 16명 중에 제일 좋아했던 사람들 그 3명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만만하다. 어, 내가 올라갔구나. 네. 이 엑스밥들 막 이러면서. 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게 세인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3위잖아? 지원 씨는 3위. 어. 그리고 민정현 선수가 철권 쪽에서는 뺄 수가 없는 네임드예요. 그렇지 미스티. 어, 네 완전 거기다가 네임드. 이제 쿠단스가 쿠단스 여기 온다라는 게 여자친구. 아니 여기 쿠단스 여기 온다라는 것도 좀 많은 철권 유저들한테는 쿠단스가 여자친구분이 예쁘신 것도 있지만 실제로 플레이하시는 거를 철권을 모르시는 분들이 봐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진짜 화려해요. 움직임이나 이런 게 거의 뭐 화려함의 끝. 실리보다는 화려함에 완전 심취해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무릎 선수의 공격적인 성향보다 더 공격적이고 짠 거 안 쓰겠네. 아유 진짜 화려해요. 그냥 빛이 나요 계속 플레이. 연희 선수는? 연희 선수는 하나 큰 게 있어요. 국회의원 아들. 아까, 아까 나왔어. 어디요? 그, 아까 그 얘기 나왔어. 파이트클럽에서. 어... 아 이거 잘 대해줘야 돼요. 어디? 어느 집? 어느 지역? 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석인의 밥. 아 석인의 밥. 아 제가 제가 김밥 나라라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김밥 나라가 더 비싸지 않나요? 아 석인의가 훨씬 네. 맛있어. 김밥 아, 맛있어요. 아 맛있어. 비교를 해. 아, 맛있죠 맛있죠. 근데 이분이 내가 그걸 느꼈던 게 예선장 어디 가도 딱 그 귀티가 있어요. 딱 기공자 딱 그 어리지만 되고
되게 온실 속에서 자란 느낌 딱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랑 뭐 아무 상관없이 네. 잘하는 사람 두 명이 올라갑니다. 네. 기대가 되는 네 시즌 아무튼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NLB 일요일 낮 12시에 C조 경기 12강 C조 경기 펼쳐집니다. 지금은 일요일 낮 12시가 제일 볼 거 없는 시간이야. 전국놀이자랑 전국놀이자랑 붙어야 돼요? 아 힘든데 아 쉽지 않은데 홍희 아저씨하고 붙는 게 쉽지 않아. 근데 김모리스는 언제? 아 이게 제가 원래 하려고 했는데 네. 김모리스 거부했어? 아니요 아니요 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개를 해도 적정선에 개를 해야 되는데 언행이 네. 너무 위험한 거예요. 김모리스가? 네. 그래서 같이 뭔가 충돌 이렇게 게임을 했을 때 일단 한번 만나봐. 그러니까 만나는 건 안 돼요. 그냥 온라인으로 하자고 하는 건데 아, 원래 그래? 저는 와서 했으면 서로 그게 더 비주얼적으로 재밌을 것 같고 그랬는데 그런 건 안 되는 것 같고 조금 불안불안해가지고 이사를 하는 게 이기던 지던 그 막 그런 개래 글들이 후폭풍이 있을 것 같아서 패스했어요. 쫄았죠 제가. 무서워가지고 쫄았습니다. 아무튼 NLB 낮 12시 시조 경기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저는 요거 이제 잠깐 정리되면 비디오 게임 하던 거 마무리 다 하고 네. 그러고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즐거운 주말!